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쓰러지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좋아, 이번 사건도 출입하는 에이스 나의 결이 반드시 어떤 비밀이 있는지 풀어내서 해결하겠어. 내 이름은 나의결. 우리 학교 출입한 에이스지. 보통은 학교 사연함으로 들어온 사건을 해결해주고 있어. 물론 들어보면 별거 아닌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강력 사건도 멋지게 풀어내는 경찰이 되기 위한 나만의 훈련 과정이야. 이번에는 작년 담임선생님이셨던 안경진 선생님이 쓰러졌다고 도와달라는 아이들의 응원을 받았어. 조금 덜렁대긴 하셔도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해결. 네가 우리 반에 웬일이냐? 안녕. 출입반으로 사건 의뢰가 들어와서 조사 중이야. 누가 보면 네가 형사인 줄 알겠다. 뭘 알아내려는 중일까? 글쎄, 누구에게 뭐부터 물어보는 게 좋을까? 응? 너가 좀 도와줄래? 내가? 내가 왜? 난 아무것도 몰라. 이기적의 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정황만 있고 물증이 없으면 입증이 곤란한데. 저기 잠깐만.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에 찍은 거야. 선생님께서 아이들 이름을 외울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을 하셨다 했거든. 그때 학년 초나 중학생 때 찍지 않았나? 학년 초에 찍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기저귀 이름을 잘못 넣으셨어.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걸겠다고 하셨는데 기저귀가 싫다고 때려쓰는 바람에 새로 찍었지. 그럼 사진 속의 낙서도 지난주에 쓰여진 거네? 이런 게 쓰여 있었지? 뭐야 너희들? 해결아, 할 얘기가 있어. 아까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하지 못했는데. 할 얘기? 뭔데? 우선 이것부터 볼래? 반 단체 톡이야? 이게 뭐? 지난주 내용부터 자세히 봐줘. 이건 사진 합성을 하는데 꽤 소질 있는 사람이 만든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 애가 주도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단톡방에서 나왔어. 선생님도 이 내용을 아셨니? 글쎄,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선생님은 휴대폰을 수업에서 놓지 않으셨어. 휴대폰? 응. 수업 중에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때마다 표정이 슬퍼 보였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제 이상한 말을 하셨어. 무슨 말? 어젯밤에 내가 친구에게 문자를 하려고 했더니 가족들이 쉬는 저녁에 문자를 하는 건 실례야 이러시면서 혼잣말로 왜 그 엄마는 늦은 밤까지 선생님에게 문자를 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건지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것 같아. 선생님께서는 지금 집에 계신다고 하더구나. 혜결이가 원인을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너에게만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이틀 전 자신의 학교에서 숨진... 선생님! 저 혜결이에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선생님!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사례와 뒤따른 교권 보호 대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요, 작년에 선생님이 담임이셔서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학교를 시끄럽게 하고 어수선하게 만든다고 출입반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선생님은 응원해 주셨잖아요. 덕분에 저는 경찰이라는 꿈을 가졌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모두 선생님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모두? 네.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일이 힘들으니까. 힘들었나 봐. 혜결이가 걱정 많이 했나 보네. 며칠 쉬고 학교로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럼 저는 갈게요, 선생님. 푹 쉬시고 건강하게 학교로 오세요. 그래, 혜결아. 잘 가. 여기 계세요. 내가 보낸 초대장을 보지 못했니? 네가 초대장을 보내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꼭 참석해야 되냐? 너가 주인공인데 없으면 섭섭하지. 왜? 뭐 찔리는 거 있어? 내가? 왜? 전혀 찔리는 게 없는데. 그래? 그럼 같이 들어가자. 드디어 비밀이 풀렸어. 너희들 중 한 명은 평소 지각을 하고 준비물로 가져오지 않아 선생님에게 잔소리를 들었어. 그러던 중에 단체 사진에 이름 잘못 쓴 일이 생겨났고 이걸 빌미로 선생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지. 증거 있어? 왜 화를 내지? 난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탐문을 통해서 정황을 확인했고 증거도 이미 확보했어. 모두 이기적 네가 올린 거라는 아이들의 증언도 확보했지. 그런데 몇 년 동안 아이들을 지대해 오셨던 선생님이 이 정도로 쓰러지셨다는 게 이상했어. 그래서 난 선생님 댁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비밀이 풀렸지. 선생님 뭐라고 했든 다 거짓말이야.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 그것 봐. 선생님이 잘못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신 거잖아. 아니? 선생님은 너희가 상처받고 피해가 돌아갈까봐 침묵하신 거야. 그런 사실을 맞는 것도 나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곳으로 전달하는 것은 위법이거든. 너희들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거였다고. 선생님 댁에 갔을 때 나는 비로소 의문이 풀렸어. 선생님이 쓰러지셨던 이유, 바로 휴대폰이었어. 무음으로 돼 있어서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쉴 새 없이 반짝이는 화면만 봐도 정신이 없고 마치 벨소리가 들리는 듯 착각이 들어서 너무 시끄러웠어. 잠깐만 나도 이 정도인데 선생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어머머, 얼굴이 왜 이래? 엄마, 선생님이 날 때렸어. 뭐라고? 선생님이 날 때렸다고? 아니, 애한테 손찌검이라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해요. 당장 교육청에 신고할 거예요, 이거. 어? 아니, 이렇게 학폭을 해도 되냐고요? 선생님은 이런 비밀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시다 결국 쓰러지신 거야.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선생님 관심을 받고 싶다는 것이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됐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쓰러지셨을 때 나도 엄청 겁먹었다고. 우리 지금 당장 선생님께 가자. 가서 용서를 빌고 선생님을 학교로 모셔오자고. 그래, 다 같이 가자. 기저가, 너도 갈 거지? 당연하지. 너희들도 왔구나. 기저가.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프지 마세요. 괜찮아, 기저가. 선생님이 기저귀를 많이 이해 못해줘서 선생님이 미안해. 선생님께서는 최근 발생되고 있는 교육 현장과 관련된 사건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걱정됐다고 하셨다. 그래서 가급적 혼자서 조용히 해결하려다 쓰러지신 거였다고. 이번 일을 계기로 반 학생들은 선생님께 정식 사과를 했고 선생님은 이전보다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듯하다. 선생님과 학생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교권침해 행위, 절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해결, 이번 사건도 해결! 이기적과 같은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친구 또 있니? 무례한 말과 행동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 학부모님은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폭언, 폭행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행동들은 교사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침해하게 되어 학습 환경을 저하시키면서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